자, 우리 흑야호님들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나와 계신 우리 라라님하고 댄스 하실 분 전화번호 나오죠? 연락 주시면 댄스 가능하고요. 자, 트로트 때 우리가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영신 갔다 왔는데 엄청 많더라고. 제 이거만밖에 못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밖에 못해요, 트로트 때. 요거는 배제하고 좀 사람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서 관절 꺾기라는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관절 꺾기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트로트 부킹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이드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발을 쓰지 마요. 모든 기술은 발을 쓰지 마. 이렇게 해서 앞에도 이런 거 보름달한테 다 아셨을 거야. 이제 저팬들은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 이제 멘트도 나보다 더 잘하셔. 오늘 보면 내 멘트에 살을 피워가지고 흉내 내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안 했는데 한 거래. 나도 몰라 기억. 근데 어쨌거나 저보다 더 잘하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관절 꺾기는 가능하면 이 손을 꺾는 게 좋아요. 이렇게 관절을 꺾는 거야. 그래서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나세요. 적당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앞뒤로 한 서너 번 가. 앞으로 이렇게 뒤로. 이때 이제 작업하셔도 되고. 뭐 집이 어디냐, 뭐 차가 좋았냐, 뭐 차, 뭐 기름값 이렇게 해서 견적 다 뽑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앞으로 갈때 한번 쳐주고 또 뒤로 올때 한번 쳐주고. 그러면 이제 지루하잖아. 그러면 이제 앞에 가다가 공간이 요 없으니까 요 정도. 현장 가면 공간이 어느 정도도 안 나와. 그래서 또 약간 뒤로 물러나주고 싸우지 마시고 부딪혀가지고 여기서도 또 앞으로 갈때 한번 뒤로 갈 때. 만약에 뒤에 공간이 많으면 더블로 쳐도 돼요.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공간이 많으면. 근데 없어. 불가능해. 그런 무도장은 가야 재미없어.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춤춰. 사람 많. 그죠? 아, 사람도 뭐하러 춤춰. 차라리 산에 가서 둘이 추지. 사람 없는데 춤추려면.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관절까지 끝났어. 그럼 이때는 남자가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무도장 가면 이렇게 걷잖아. 그죠? 이게 걷는다고. 근데 이건 어떻게 걷는 거냐면, 요렇게 걷는 거야. 근데 요렇게 걸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손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걷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야. 그래서 요때도 또 약간 원턴 좁은 데서 요렇게. 그래서 정면에서 보시면 여자 손등을 남자 손으로 요렇게 포근하게 감싸주세요. 여자는 무드 약하다. 여자는 애매 약하대. 머니하고 무드. 아셨어요? 나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감싸는 거야. 머니하고 무드 약하다. 형님도 머니 없잖아. 그럼 무드만 가지고 계시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이것만 또 징그럽게 하지 말고, 살짝 돌면서 여유 있게 해서 이 손을 잡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면서 어깨걸이, 살짝. 이때는 이렇게 뒤로 오면서 어깨걸이. 앞으로 가면서 어깨걸이. 그 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계속 뒤로부터 싫어하지. 매일 급등이 줘봐. 여자 싫어해. 가끔 다이아몬드도 줘야지. 그래서 이제 등 뒤로 건너가는 거야. 어깨걸이를 이렇게 등 뒤로. 요쯤 되면 이제 음악도 끝나가고 여성분들 뭐 재밌어요. 이거 평생 우리 형님 언니랑 춘 사람 이거 못 받아봤을 거야. 여자분은. 우리 형님한테만 배우지. 본 사람만 이제 배워서 배운 사람. 여기서 요번에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어깨걸이. 이것도 파트너가 되게 잘해. 그때는 요걸 두번 돌리는 거야. 이렇게. 어때? 여성분 이거 재밌죠? 재밌대요. 재밌는 건 배워야 돼. 무조건 먹어줘야 돼. 자, 마무리. 마무리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여자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또 아쉽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자 손을 애기 안듯이. 애기 안아보셨으니까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성이, 남자 귀를, 음악이 끝나갈 때쯤. 그래가지고 음악이 끝나가. 이제 끝났어. 이 상태에서, 마지막 끝날 때 요렇게 쳐주시면 여성분이 못 도망가. 다음 곡이 지루박이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루박 쳐줘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춤만 배우면 안 돼.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걸 배우셔야 돼. 그러면 답답해. 자, 그러면은 요거 음악 맞춰서 바로 가지 뭐. 10분이. 10분이니까. 자, 음악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아 나와라. 트로트 바로 갈게요. 4분짜리, 4분입니다. 트로트, 부킹, 갈까 말까. 자, 이거는 이제 첫 곡에 추면 그거 혼나요. 한 여자랑 트로트 세 곡째야. 그때 추는 거야. 그것도 첫 부킹한 자 치면 또 여자 경기한다. 뭐 이딴 트로트가 있냐고. 이렇게. 자, 여기서 보름달 한번 좋다 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윈도우 브러쉬 좋다 치고. 또 깍지 한번 끼고. 안 아프게. 그리고 이제 손끝 한번 더 얹어주고.
자, 지금부터 이제 관절 걷기. 요렇게. 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자, 여기서. 투. 요렇게. 앞에 돌고 있으니까 양복. 뒤로 오는 거야. 매너 있게. 또. 요렇게. 갈까? 말까? 자, 이번에는. 방향에서 앞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뒤로 오면서. 자, 한번 하면 아쉬우니까. 두 번. 자, 자, 여기서 이제 여자 뒤에 다리를 좀 놔준 다음에 남자만 도는 거야. 여유 있게. 느긋하게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아마 무도장 가서 이렇게 돈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 무도장 갔더니 트로트를 어? 우리 안세진 이렇게 돈 사람 있으면 연락줘. 어디 무도장인지 제가 주소 주세요. 제가 계좌번호 주든지 내가 전화를 쏴준다. 이렇게 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줘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친 사람이 없잖아. 그럼 찾아본다고. 저 인간들 어떻게 트로트 저렇게 치나? 그냥 더 보라고 딱 일부러 여유있게 갈까? 말까 하는 거야. 요 시간 이후로는 아마 내 거 보고 흉내낸 걸 거야. 원턴, 이렇게. 원턴도 봐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갈까 말까. 근데 항상, 원턴은 원위치를 해주셔야 돼. 이렇게. 저도 헷갈려요. 원위치를 안 하면. 이렇게 원위치.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자, 여유있게 딱 봐도 손 친다고. 자, 자. 여기서 이제 어깨걸이. 이렇게 오잖아. 자, 또 뒤로 어깨걸이. 자, 또 앞으로 어깨걸이. 자, 이번에는 등 뒤로 어깨걸이. 이렇게. 여기서 갈까. 너무 놀고 있으니까. 아니, 안 비켜주면 뒤로 백하고. 갔다가. 다시 또 등 뒤로 한 번 더 주는 거야. 이렇게. 갈까. 자, 이번에는 더 해야 되지만 시간 없으니까. 처음엔 한 바퀴. 한 바퀴 사선이에요. 한 바퀴 사선. 자, 여자가 잘하고 좋아해. 그럼 두 바퀴. 세 바퀴는요, 아유, 내 맘이지. 그거 꼭 물어보셔야 돼. 열 바퀴도 되지? 가까이 보면 물어보는 분들 있어. 열 번 해야 돼요? 스무 번 해야 돼요? 자기 능력이지. 조로 아니면은 백 번 해야 되지. 그거 물어봐! 아, 답답해. 예. 먹여줘야 돼, 꼭. 자, 마무리는 좀 멋있게 해드릴게요. 마무리도 느끼하게. 자, 느끼하게, 느끼하게. 최대한 요렇게. 느끼하게. 이런 식으로. 손도 잡지 마. 최대한 아주 느끼하게. 이렇게. 자, 마무리. 자, 돌기 하는 거야. 자, 다음 곡이 지금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손을 놓을 것 같아, 기분에. 너무 느끼하게 해가지고 꼭 손에 놓을 것 같아. 이때는 요 손을 딱 목에 까도 되고. 요렇게. 그 못 나가게 하는 기술이 있죠. 못 도망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까지. 딱 들어서. 못 도망가게. 내가 느낌이 도망갈 것 같아. 말 쉬다 보면 알아요. 여자가 손, 언제 손 넣을지. 자, 여기서 그대로 딱 쳐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못 도망가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여사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짧게.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어떠셨어요, 여사님? 따라님? 아니, 재밌게 잘 탔어요. 이런 트로트? 네. 없었지? 없어요. 그동안 1,000명 잡았어요. 예. 1,000명 가져왔으니까. 한 명도 못 만났어. 그러니까는, 아, 공부들을 안 해. 이러고 좀. 아니, 그건 좀 재밌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솔직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는, 진짜 솔직히 나는 여기서 제일 좋은 작품이 뭐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껴안고 돌 때, 나 이걸 되게 좋아해. 이렇게 좀 남들이 안 하고. 그리고 쉽잖아. 기술이 없죠? 그냥 껴안고 돌면 돼. 근데 그런 것조차도 내 가면에 오면 안 하더라고. 네. 그죠? 그냥 기술만 쓴다고. 여자 쳐다보지도 않아. 기술 쓰기 바빠. 여자는 안 쳐다봐. 예. 네. 네. 기술은 좋아. 그래서 이런 어떤 테크닉. 이걸 좀 배우셔서 좀 사교치고 좀 수준이 높아져야 될 것 같아. 느낌 좋잖아. 그치? 네. 관절도 꺾어가면서 뭔가 뭐 어깨 걸이도 세 가지 정도 했어요.
그런 거. 더 있는데, 내가 앨범을 안 해. 안 만들어. 왜? 한국에 배우러 안 오는 건데. 이거 말고도 이런, 여기서 있잖아요. 버전이 한 열 곡은 나온다고. 이 관절 꺾게. 근데 제가 안 해. 이것도 안 배우러 오는데, 10개 만들면 뭐해? 그죠? 텔레비 15인치도 안 팔리는데, 99인치 만들면 뭐해? 15인치도 안 팔리는데. 그래서 안 만드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에요. 15인치를 팔려, 20인치를 만들지. 이것도 안 팔리는데. 한 명도 없잖아, 무도장에. 그죠? 진짜. 자, 그럼 또 오늘은 방송을 끝내면 또 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